와, 오늘도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요. 저 물 내려가는 것들 보이시나요? 지금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비가 많이 올 때에는요, 또 생각나는 음식이 좀 매콤하고 얼큰한, 이게 좀 생각나는 날 아닌가요? 네, 그래서 좀 맛있는 것 좀 먹으러 왔습니다. 밖에 빗소리 많이 들리죠? 네, 지금 저희는 능이짬뽕하고 지금 탕수육을 시켰거든요. 능이짬뽕 나오기 전에 일단 탕수육부터. 근데 이 집만이 와야지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능이짬뽕을. 근데 이렇게 비 오는 날 먹기에 상당히 좋죠. 근데 여기 와야지만이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엄청 깨끗해요, 기름도. 탕수육은 부먹 아닌가요? 네,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틀리죠. 부먹이냐 침묵이냐. 근데 저는 부먹입니다. 그래서 담아내기, 목이버섯, 이게 단점은 맛은 있는데 중대밖에 없어요. 소가 없어요. 근데 두 명이서 중짜에다가 짬뽕 먹기가 쉽진 않아요. 양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비가 와서 난리긴 한데 참 빗소리는 좋네요. 이 물 흘러가는 소리는 상당히 좋은데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지칠 정도로 비가 옵니다. 지칠 정도로. 네, 이거 혹시라도 보시고 비주얼이라든가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저 만나게 되면은 이거 한번 먹으러 가자고 말씀하세요. 참 빗소리 들으면서 네, 능이 짬뽕 보이시죠? 네, 능이 봐요. 이게 지금 다 능이에요. 네, 제가 여기저기 먹으러 다녀봤지만은 진짜 맛집이에요. 국물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럼 월급부터 소리 들으면서 너무 좋은데요. 근데 제가 원래 국물을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이 집 거는 국물을 안 먹을래 안 먹을 수가 없어요. 향이 진짜 좋아요. 능이 향이. 뭐 새우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새우, 오징어, 네, 능이. 새우, 오징어, 능이.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아, 누님. 물 내려가는 소리 완전 치하네요. 진짜 능이 버섯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오징어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이렇게 돼지고기로 해가지고 또 육수가 돼지고기를 뽑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가 국물 맛도 상당히 담백하고요. 네,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 근데 먹어도 먹어도 질질 않네요. 탕수육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도 막 땀나 지금. 비 오는 날 먹기 좋은 음식. 능미 짬뽕 방송은 여기까지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